기어타임즈.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구매하시는 분 예. 미리 축하드리고요. 이놈도 참 좋으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만드세요. 시리얼 넘버 CZ557093에서 오늘은 557180으로 왔습니다. 네, 같은 모델이고요. 정말 시리얼 넘버만 다르고 색상까지 완전히 같은 모델입니다. 자, 어떻게 레릭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더 이쪽 이쪽으로 뭔가 좀 더 뭘 많이 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긴 비슷한데 네, 여기도 더... 지금 이쪽 여기 네. 노란 부분이 제가 좀 더 많고요. 네, 여기도 그리고 얘는 여기가 좀 더 많이 까져 있고 그리고 뭐 이쪽은 비슷하고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사람이 버클이 좀 더 여기가 좀 다채롭네요. 네, 이 사람은 큰 그 버클을 한 것 같고 이런 탄띠 같고요. 챔피언 벨트 같고요. 네. 네. 여기도 비슷하네요.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네 개 네. 색감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까진 정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지판 쪽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이따가 클린턴 한두 개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6일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로즈우드 소리가 저희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로즈우드 지판 모델 참 많이 했는데 왜 유독 로즈우드 소리가 이렇게 농도가 되게 진하게 왜 이게 뭐 치자마자 로즈우드야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로즈우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양이 네, 물리적으로 로즈우드 양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6.1에서 6.2가 넘어가는 그 디테일한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않죠. 이번에 그 로즈우드 소리가 많이 들린다라는 거에 이제 약간 또 호기심을 품고 그 연도별로 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년도에 최초의 변화가 있었죠. 스트레스에 로즈우드가 이제 태어났죠. 로즈우드가 처음으로 이제 부착된 게 59년도고요. 그 다음에 픽가드 스크류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60년대 61년대는 거의 61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60년도 61년도는 네. 5구에서 뭐 그냥 조금씩 뭐 조금씩 데칼도 뭐 그냥 뭐 약간 뭐 살짝 미세하게 뭐 바꿔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다가 62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구, 60, 61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로즈우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느냐. 로즈우드 지판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곡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밑에 접합 부분이 평평합니다. 네. 이걸 똑 잘라요. 네. 이걸 똑 잘라서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는 표면적은 예를 들면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갖고 한번 뭐 여기다 그냥 퍽 붙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갖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거.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차이. 이게 로즈우드예요? 이게 로즈우드고 이게 지판 쪽 극단적으로 그려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인 겁니다. 예. 이렇게 갖고 턱 붙여버리니까 이 붙는 면적은 좀 좁아지고요. 네. 대신에 이 로즈우드의 양이... 두께 양이 많아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서 붙는 면적은 더 넓어지고 로즈우드의 두께는 더 얇아지고 로즈우드의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제 차이는 뭐냐? 이렇게 있을 때는 로즈우드의 특성이 좀 더 강조가 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은 로즈우드의 특성은 조금 살짝 여기에 비해서는 좀 덜해지고 접합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접합이 좀 더 단단해지고 네, 좀 네, 강도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레오팬더가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목재 두 개를 접합시키는 것에 대한 그 불안 요소가 늘 있었기 때문에 메이플을 이제 통으로 쓰다가 위에다가 붙일 때 이게 두 개의 상성이 괜찮겠느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또 날씨 변화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어차피 붙이기로 한 거 조금 더 진일보된 붙이는 기술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6.2가 어쨌든 랜드마크 같은 그런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5.7과 6.2가 가장 뭐 팬더에 있어서는 가장 그 랜드마크의 네, 혁명적인 해 두 개죠. 뭐. 그거를 이제 왜 그런 연도를 정해서 바꿨냐라고 하면은 그 62년도가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가장 적었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6.2를 좀 미뤘던 게 다른 연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연도 거를 붙여놓으면 그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연도는 딱히 없으니까 최대한 뭔가 역사적으로 연도랑 엮이는 안 좋은 일이 없는 데다가 뭐 엮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겠네. 레오 벤더 여기 한국에 왔으면 풍수지리도 잘하겠네. 집 왜 여기다 사셨어요? 아 이거 배사님수에 이거 힘 100년 있으면 더블로 올라 뭐 이럴 것 같아. 부동산 잘하시겠네. 네. 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슬랩보드랑 캡보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슬랩보드에서 캡보드로 변화에 따라 나와 있는데 이 슬랩이 여러분 SLAP B 슬랩, 말고 B 슬라브죠. 슬라브. 우리 슬라브 평판 구조라고 하죠. 평판 구조. 슬라브. 그래서 슬라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플랫 라미네이티드. 네, 라미네이티드가 이제 슬라브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이라고 하면은 캡은 우리 캡 모자 얘기하잖아요. 캡이라는 뜻의 껍데기를 살짝 씌우다. 네, 그래 갖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블럭처럼 붙인 게 아니고 씌우는 느낌으로 붙인 게 이제 캡이고, 그리고 이거 슬라브 말고 또 이거를 비니어 보드라고도 하거든요. 이 비니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합판이라는 의미로 좀 밖에서 쓰이는데 실제로는 나무를 얇게 깎아낸 얇은 판이라는 뜻이 더 많아서 이 얇은 판을 여러 개 붙인 게 베니어 합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슬랩보드와 캡보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랩보드는 플랫 라미네이티드, 캡보드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처음으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좀 얇아지고 커브드가 되면서 기술이 한 단계 진일보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63년도에는 피카드의 스크류 포지션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네, 여기 포지션이 다 바뀌죠.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있지 않고 요쯤에 있고 막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스펙들이 그 59년도부터 63년도까지 약간씩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서 움직였는데 가장 큰 변화인 이 슬랩보드 캡보드의 이슈가 6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2년도가 로즈우드 기타에 있어서는 가장 �om 랜드마크가 되는 혁명적인 해다. 해가 되죠.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저희도 이걸 알게 돼서 굉장히 좀 약간 속이 시원한 느낌입니다. 네. 자, 그래서 61은 뭐냐? 61년도는 그 기존의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전에 그 플랫 라미네이티드를 갖고 있었던 마지막 클래시컬 스펙의 해였다라는 거죠. 아하. 큰 변화가 있기 직전의 해. 그래서 이게 로즈우드 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게 결국엔 지금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에 비해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은 지금의 그렇죠. 기술력으로 만들 때는 그냥 약간 결과물의 취향의 차이라고 했을 때 로즈우드의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뭘 발라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양념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61이 오히려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요. 후라이드를 사서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62가 맞죠. 네, 더 맞는 느낌. 조금 더 메이플의 순수한 느낌에 로즈우드를 한 겹 살짝 발라 먹느냐 아니면 로즈우드를 그냥 갖다 버무리느냐 이런 느낌의 차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61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성을 저희가 실제로 느낀 거죠. 네. 야, 뭐 로즈우드 소리밖에 안 나냐 이랬던 게 그냥 양이 많아서 그랬던 거.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네, 스펙은 후루룩 살펴보고 바로 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731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 이것도 두껍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1mm 더 두꺼워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의 헤비렐릭 라커 피니쉬, 로즈우드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 오벌 C쉐입 네, 60년대 그렇죠. 스타일. 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에 본넛 42mm고요. 네,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이번에. 지판공률은 네, 241mm, 네, 그렇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네로우 톨 프렛, 네. 그리고 핸드마운드 팻 60 스트랩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는 RWRP입니다. 네. 원 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네. 톤 세이버 블리드고요. 네. 커스텀 샵에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거 바꿔볼까요 기타? 네. 똑같은 거 바꿔보겠습니다.
확실히 얘가 로즈우드 소리가 유독 많이 유독 나는데 많이? 저쪽 크고요 조금, 소리가 조금 네 이거는 로즈우드 소리가 더 많이 난다기보다는 사운드가 그냥 좀 라우드해요 느낌. 네. 네. 아 다시 바꿔볼게요 다시 바꿔볼까요? 네. 그렇죠 로즈우드 소리는 이게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레이어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끼워 맞춰보자면은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은 12프렛 뒷둘레가 72mm의 플랫 라미네이티드잖아요 예. 76mm의 플랫 라미네이티드니까 이 메이플의 양에 비해서 로즈우드가 많게 느껴지는 거고 이번에는 77mm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이플이 조금 더 많아 그래서 로즈우드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껴지고 네. 대신에 전체적인 크기가 크니까 피지컬이 좀 올라간 네.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1mm 차이 갖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끼어 맞추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지난 시간에 야 왜 이렇게 로즈우드가 오늘따라 많이 들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로즈우드가 많았던 거죠 실제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의 밸런스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같은 로즈우드 지판이라도 어떻게 로즈우드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운드의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저희가 이번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마샬로 바꿔서 야. 1mm 영향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잡을 때도 넓어요. 그렇군요. 예, 손맛이. 아, 숨겨진 1mm. 듀얼리스트 한 것 같은데 좋아요 전체적인 피지컬은 이게 약간 더 큰 느낌이긴 예. 있네요 예. B에다가 마샬 게인 네. 어휴 좋은 또 신나네요. 이거, 아, 이대로 신나고 저건 저대로 락킹합니다. 네. 2단 진짜
돈이 있으면 두 개 다 사서 세트로, 세트로 사왔어야 되는데 이거.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AC로 갈게요. 예. 신난다. 이게 좀 더 신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같은 시리얼 넘버지만 또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180 네. 시리얼 넘버 557180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뭘 쳐도 블루스락. 뭘 쳐도 블루스락. 저는 99만 송이 장미. 로즈우드가 조금 덜 느껴져. 덜 예. 조금 덜. 네, 스쿼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 80.5. 자, 이게 지난 시간은 그냥 똑같은 점수예요. 네. 뭐 약간의 사운드의 성향 차이를 저희가 뭐 캐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점수를 다르게 줄 정도의 네, 어떤 뭐 좋고 나쁨의 변화는 아니고 약간의 그냥 뭐 다름, 네. 특징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게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어떤 그 양에서 오는 네. 상성 차이와 사운드의 변화에 대한 또 재미있는 경험을 저희가 해본 것 같고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 뭐 이런 걸 느꼈네요. 그렇습니다. 59년에서부터 63년까지의 그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또 저희가 네. 정보를 또 같이 얻어냈네요. 공유하게 돼서 네. 아주 의미 있는 리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일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리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스리톤 선버스트 무려 컬러 공임에 57만 5천원을 받는 고급 스펙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90% 이상 가성비가 하나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것도 이거 하나 비치해 놓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거기다 같이 비치해 놓고 네. 할게요. 네. 자, 거의 800에 육박하는 네, 1921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